나 이것들 다 쏟아부어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을 만들 겁니다. 이번엔 꼭 태우마마보다 한 발 앞에 있을 거라고요. 알았네, 알았어. 일단 이겨놓고 말하게. 이제 겨우 한번 이겨놓고서 무슨. 예, 꼭 이길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겼으니 다음 내기는 제가 정하는 거 맞죠? 그래, 뭘 원하나? 서로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약점? 이번엔 태우마마께서 이기셨습니다. 아, 이건 비밀인데요. 서태우마마의 출신이 사실 변방 농민의 딸이란 말이 있거든요. 게다가 그 후궁 시절엔 또 어찌나 궁녀들을 잡아대던지. 태우마마, 어찌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번 판은 내가 이긴다. 근데 어찌 이런 내기를. 설마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기를 제안한 서태후. 서태후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며칠 후. 제 궁인들은 이리저리 분주한데 태우마마의 궁은 한가롭습니다. 뭐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제 약점이 많다 이겁니까? 이 내기 꼭 해야겠지? 하기 싫음 기껏 하시던가요. 그럼 내일 뵙죠. 다음 날. 이게 내 허물이라고? 이 교지가 뭐 어쨌다는 건가?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뭐? 아유, 이게 제대로잖아요.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다. 정말 그랬던 겁니까? 동태호는 사실 그를 모르는 문맹이었던 것. 서태후가 교지를 들고 동태호를 찾은 날. 이 내기 꼭 해야겠지? 하기 싫음 기껏 하시던가요? 동태호가 거꾸로 된 문서에 인장 찍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서태후. 그렇게 그녀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럼 내일 뵙죠. 시와 서화에 능하며 공자 맹자를 줄줄 외던 우리 태우마마께서 실은 문맹이셨다니. 교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태후께서 황제 인장이 있다는 건 이 나라 안위에 해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허니 인장은 역시 내 약점이었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쓰도록 하시오.
사실 서태후가 자신에게 불리할 줄 알면서 이런 내기를 한 건 바로 한풍재가 남긴 유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였다. 훗날 귀비가 방장한 행동으로 나라를 망치려 든다면 귀비를 즉시 처형하라. 제 칭찬밖에는 없는데요? 자네 참으로 재밌군.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해서 설마 선하께서 내린 유지도 확인 안 했을까? 한풍재는 살아생전 서태후의 야심을 알아보고 동태후에게 밀지를 남긴 것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 승부는 다시 원점인 건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두 태후의 능도 완성됐다. 10년입니다. 태후 마마께서 미적되시니 무덤이 먼저 완성됐네요. 태후도 지금껏 재촉하지 않는 걸 보니 겁이 좀 났던 모양이지. 그럴 리가요. 저는 제가 한번 침바른 건 끝까지 가져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자, 마지막 내기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황상의 보령도 찾고 우리도 섭정을 끝낼 때가 됐으니 내 명부를 책임질 황후를 고르는 걸로 하세요. 우리 두 사람이 내민 후보 중 황상의 가택을 받는 쪽이 이기는 걸로. 아니 황상은 나를 어미 취급도 안 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기권한 걸로.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연 마지막 대결의 승부는 어떻게 될까? 동태우는 직접 사주와 관상 공부까지 하며 동치제에게 가장 어울리는 여인을 찾아주려 노력했고 청나라 최고 가문의 여성들을 살폈다. 반면 서태후는 단 한 명의 여인만을 살폈는데 집안 내력, 관상, 궁화. 그따위 것은 개나 주라 하거라. 너는 먼저 황상의 눈에 띄기만 하면 된다. 자식만 먼저 잉태하면 돼. 먼저. 하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황상은 선왕제의 유일한 아들. 생김새며 성정이며 참으로 많이 닮았지. 내가 선왕제 폐하를 어찌 홀렸는지 아느냐? 말단 궁녀였던 나는 폐하는커녕 궁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해서 황간을 매수했지. 폐하께서 지나가는 곳에 진을 치고 앉아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렀다. 듣자 하니 황상은 시를 좋아한다더구나. 동정호의 가을엔 낙엽 치는데 내 임은 만리밖에 계시네. 이슬 짙어지니 금침은 더욱 차갑고 달지니 비단병풍도 허어롭다. 나는 태후마마보다 한 발 늦어 황후도 놓치고 제일 황태후도 빼앗겼지만 저 아이는 황제의 눈에 먼저 즐게 할 겁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동태우 대 서태후. 과연 동치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방우마만 합시오. 입장한 이는 서태후가 고른 여인 부차씨였다. 그런데 뒤이어 입장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동태우가 선택한 아로특 씨였다. 황제 폐하와 두 태우 마마를 뵙사옵니다. 동치제는 친모이긴 하나 야심이 큰 서태우보다 동태우를 더 의지했고 결국 동태우가 추천한 여인을 간택했다. 혜비는 황후를 도와 황제를 잘 보필해야 할 것이다. 예, 태우마마. 서태우가 추천한 부차 씨는 서태우처럼 후궁의 접지를 받는 데 그칠 뿐이었다. 마지막 대결에서 동태우가 승리하며 한풍제 정릉 가까이 위치한 능 주인은 동태우로 정해진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졌다. 멀쩡하던 동태우가 갑자기 사망한 것. 그녀의 손엔 떡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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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마! 나보다 먼저 죽어버렸네. 마마! 하면... 마마! 마마! 어디에 묻어야 할까? 마마! 역사서에는 동태우가 알아놓은 지 하루 만에 돌연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반면 야사에는 내기에서 진 서태우가 독이 든 떡을 먹여 동태우를 독살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서태우는 동태우가 죽은 후 원하는 능을 차지했을까요? 한풍제와 두 태우가 묻힌 능을 살펴보면 한풍제의 정릉 가까이에 묻힌 이는 바로 동태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에는 가까이에는 황후가 묻힌다라는 법도를 서태후가 마음대로 바꾸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요. 서태후는 결국 원하는 능의 자리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동태후의 능보다 자신의 능이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전 재산을 들여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